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수 대첩의 살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물살이 센 강을 말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살수 대첩의 살수를 청천강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역사학계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연구를 하는 거지, 그냥 지 마음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12년 영영왕 612년 중국 송나라의 군대를 고구려가 살수, 지금 청천강에서 크게 격파한 싸움이라고 네이버에 보면은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청천강에 무슨 살수입니까? 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란 말은 청천강을 가리키는 고유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 살수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천강을 가리키는 고유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게. 대명일통지에서는 살수의 서쪽은 압록수이고 동쪽은 평양성이다. 국고사는 신세웅이 적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수의 서쪽은 압록수라는데, 압록수는 유화를 가리킵니다. 윤용성. 대명일통지 이런 고 문헌에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복기대 교수 같은 경우 살수는 현재 윤용성 무순시에 시작하여 서남으로 내려가는 물진계인 훈화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훈화의 상류를 명연의 시대 기록에서는 살수라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송나라 상수 신세용이 정사한 곳이라 지감서 훈화를 살수로 규정한다.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수가 을지문동의 살수 대첩은 훈화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무슨 청천강입니까? 청천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길래 적어봤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살수란 말은 청천강을 가리키는 고유한 말이 아니다. 살수는 이두문이다. 살수의 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원래 별을 때 쓰는 우산 햇빛을 가리키는 양산의 펼침살이라는 뜻을 덧붙이고 가리다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센 물살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거센 물살이라,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살이 거센 금물이다. 그래서 살벌한 물, 즉 살물인 것이다. 이 살물을 한자로 표기하여 살수로 한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블로그를 적었는데, 이게 이 설명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살수를, 삼국사기 태조대왕 때 보면 3년 55년 봄 2월에 요새 십성을 쌓아 한 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 4년 56년 가을 7월에 동옥절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 창에 이르고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창해라는 것은, 동쪽으로 창해는 동해를 가리킵니다. 그 남쪽은 살수는 청천강이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때 살수는 남강, 대동강과 연결되는 남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태조대왕 때 살수는 북한의 대동강이나 남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태조대왕 이전에 최씨 낙남국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태조대왕 때 동옥절을 정벌해갖고 대동강과 연결되는 남강,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남강의 물줄기를 보면 구불구불하고
산의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어 물살이 센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이 난강을 살수라 불렀을 것입니다. 이 대방국과 양남국이나 동국조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려 왕들이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방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복을 합니다. 당연히 이 살수는 대동강과 연결되는 난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조 동명성왕 BC 28년 가을 11월에 왕의 부의염에게 명하여 북극조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섬으로 삼았다. BC 28년에 북극조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대무신왕 15년 4월 낙랑국을 정벌했습니다. 이 최리의 낙랑국, 평양에 있는 최리의 낙랑국을 정벌한 때가 15년입니다. 32년, 그러니까 32년 정도에 정벌한 것입니다. 당연히 태조대왕 때 동국조를 정벌하고 그 창해는 동해바다고 남쪽은 난강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살수는 여기 살수가 또 등장합니다. 한나라의 강무자가 병력을 보내 바다를 건너 낙락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에 안에 속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나라의 그 살수는 대능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무신왕 때 낙랑을 친거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낙랑 지역은 난화와 대능은 사이로 여기에 살수는 조양시와 이현으로는 대능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이 빼앗은 낙랑은 북한 지역의 낙랑국이 아니고 난화와 대능화 사이의 낙랑 지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낙랑군은 그 대능화와 그 난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바다 이현의 위쪽을 흐르는 대능화를 보면 구불구불하고 물살이 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능화를 중국에서는 살수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가 그이 낙랑군을 공격했을 때그 주변에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야 낙랑군 서쪽으로는 백제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말갈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말과 우아한 선비가 있었고 그 동쪽으로는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땅을 낙랑군에서 크게 땅을 못 넓혔습니다. 당연히 낙랑군은 대능하 남쪽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라는 것은 청천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 연구도 없이 이게 대충 그냥 교과서나 네이버 지식에 보면 청천강이 뭐 살수라 그러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게 이런 데들에게 무슨 세금을 지급하고 진짜 역사학계가 그냥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냥.